선솔 선수와 임경진 선수의 LPGA 챔피언십 32강전 경기입니다. 임경진 선수의 선공으로 1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바깥 돌리기 대회전. 자, 너무 코너 바짝 들어가면서 많이 길어졌어요. 네. 일찍이 초크를 챙겨 자리로 돌아갔던 임경진 선수였고요. 자, 지금은 테이블 상태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코너보다는 코너 앞쪽을 노리면서 회전량도 조금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쉽게 초구 득점에 실패했던 임경진 선수였고요. 선솔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자, 세워치기로 지금 시도를 하겠죠. 내려오는 길인데 만나기에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지금은 득점도 득점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공이 어렵기 때문에 수비에 지금 염두를 좀 많이 해둔 지금 선택을 해주었고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신경 써봤던 서한솔 선수. 첫 이닝 두 선수 모두 나란히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뱅크샷 시도. 너무 두껍게. 네. 두껍게 걸리면서 뱅크샷 득점 실패. 아직까지는 득점 감각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 임경진 선수입니다. 거의 정면에서 맞았죠. 자, 옆으로 돌리기인데 코너옥이 너무 강하면 길게 지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살짝 길게 빠져나갑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조금 더 임팩트를 줄여서 지금 시도를 하던가 지금 회전을 좀 빼준 상태로 지금 진행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진입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돌아 나오는 각도가 길어졌습니다. 첫 두 이닝 모두 공타였습니다. 옆 돌리기로 대회전. 구석까지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맞지 않습니다. 자, 좋은 원쿠션 위치에 공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지금 그림을 잘 만들어내 줬는데 느낌상 말리면서 살짝 짧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끝에서 끝까지 말리진 못했네요. 네. 구석까지 완벽하게 도착하진 못했던 임경진 선수였고요. 먼저 빠져나왔고 자, 키스가 키스였는데요. 자, 키스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1적구가 먼저 2적구를 마치게 되면서 여전히 득점 없이 치러지고 있는 오늘 경기 1세트입니다. 임경진 선수의 네 번째 이닝.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 자, 투 쿠션 쪽. 경기 초반이 두 선수 모두에게 조금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못 쳐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네.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두 선수 모두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빨리 긴장을 떨쳐내고 감각을 찾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질 오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첫 득점이 굉장히 빨리 나와주는 쪽이 긴장이 빨리 풀리기 마련인데 네. 첫 득점 이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너무 하단 당점이 들어가면서 공이 많이 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다섯 번째 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0대 0. 아직까지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임경진 서한솔 선수입니다. 자, 넣어치기로 원뱅크. 야,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첫 득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뱅크샷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외면했습니다. 임경진 선수는 정말 근사치로 지금 잘 갖다 놓는데 공이 지금 살짝살짝 안 맞아주고 있거든요. 네. 이 흐름을 선솔은 끊어낼 수 있을지. 자,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바운딩. 역시 퍼져갑니다. 두 선수 모두 비슷한 접근은 보여줍니다만 마지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PBA 중계할 때도 보셨다시피 남자 선수들도 지금 테이블 상태가 굉장히 플레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네. 그 어려운 테이블을 여자 선수들도 지금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득점 없이 여섯 번째 이닝까지 넘어왔습니다. 바깥 돌리기 키스에 걸렸고요.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선수들의 감각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는 것도 어쩌면 보기 드문 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감각을 좀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배치들이 나와주고 있고 좀 쉬운 배치에서 득점을 하면서 지금 테이블 상황을 좀 익혀야 되고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 운영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리버스로. 많이 돌아나갑니다. 두 선수 모두 여섯 번의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스코어는 여전히 0대 0입니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경기 첫 번째 세트입니다. 바깥 돌리기로 짧게. 짧게 진입했고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던 첫 득점. 임경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지금 임경진 선수가 첫 득점을 만들었는데 오늘 경기는 11분 늦게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코어 1대 0. 앞에 6이닝까지는 연습을 했던 걸로 이제 우선 생각하면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의 임경진. 이제 연습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했는데 네. 본 게임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좋은 득점 잘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빨간 공까지 잘 맞춰냈습니다. 비켜치기로 대회전 길게 마지막 회전이 살아있나요? 뒤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두 점을 올려놓는 임경진. 임경진 선수는 0.9대 에버리지를 기억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에버리지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적이 조금 많이 안 나고 있는 선수 중에도 한 명이거든요. 네. 올 시즌 11위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 임경진 선수고요. 자, 직접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앞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살짝 두껍게 걸리면서 빨간 공을 직접 맞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첫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 서한솔 선수고요. 흐름을 한번 끊어냈었던 임경진. 옆으로 돌리기 좁은 각.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득점을 이어갑니다. 깔끔한 옆돌리기를 보여줬던 임경진. 침묵 이후에 두 이닝 연속 득점. 이번에는 안으로. 이거 될 수도 있어요. 리버스 엔드 득점. 자, 여기서 행운까지 따라줍니다. 살짝 길지 않나 싶었는데 리버스 엔드가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금 코너로 들어오면서 리버스 네. 엔드로 본 것처럼 들어갔어요. 그렇죠. 너무 완벽한 리버스 엔드가 만들어졌고요. 두 이닝 연속해서 연속 득점. 돌리기. 자, 맞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점씩을 올려놓았던 임경진 선수 4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서한솔 선수도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출발하기 굉장히 좋은 배치, 옆돌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앞쪽에서 맞췄습니다. 서한솔 선수의 첫 득점, 여덟 번째 이닝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좋은 포지션이 잘 잡혀 있고. 앞에서 빠집니다. 지금 일적구였던 흰 공을 너무 많이 신경 쓴 걸까요? 지금 흰 네. 공의 위치는 굉장히 완벽한 곳에다 갖다 놨는데 너무 지금 부드러운 속도로 지금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좀 짧아졌어요. 다음 배치를 노렸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쪽 부분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 보입니다. 점수 4대 1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잘 찾아왔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굉장히 좋은 코스로 잘 보내놓으면서 우선은 좋은 득점 나왔는데요. 이 너무 끊었죠. 옆돌리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스핀 형태로 진행되면서 지나갔고요. 앞쪽에서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신경 쓸게 많았던 이번 배치였죠.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너무 지금 길어지지 않게끔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 지금 끌림이었는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어요. 점수 5대 1, 넉점 뒤져 있는 서한솔. 이제 빨간 공을 이용해서 리버스 선택해 주는데요. 키스 살짝 걸렸고
키스 방해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밝은 공이 살짝 돌아나가지 않나 싶었는데 네. 와, 키스에 걸리고 말았네요. 첫 득점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감각은 아닌 듯해 보이는 서한솔 선수고요. 침묵 이후에 세 이닝 연속 득점의 임경진. 빗겨치기로 뒷공간. 아, 리버스 엔드가 세워지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코너웍을 살리면서 각도를 짧게 만들어주면서 지금 리버스 핸드 잘 노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이 길게 내려오는 상태이다 보니까 길게 지금 빠지고 말았죠. 오랜만에 공타가 나왔던 임경진 선수였고요. 서한솔 선수의 목적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뱅크샷으로. 뱅크샷이 꽤 큰 오차였네요. 이번 기회에서 어떻게든 격차를 좁혀냈어야 했던 서한솔인데 뱅크샷 득점이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3쿠션에서 나가는 이 목적구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보정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해줘도 지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보정을 많이 해주면서 지금 짧게 지금 형성된 모습이고. 역시 돌아나갑니다. 다시 두 이닝 연속 공타. 이 적구가 너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지금 바깥 돌리기 직접 시도일 것 같은데요. 끌어서 돌리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끌어내서 들어가는 모양까지는 굉장히 지금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아, 지금 너무 끌렸어요. 자, 적절하게 지금 흰 공과 빨간 공의 키스도 빠져주면서 아, 좋은 그림 나왔는데 아쉽네요 이거. 점 기회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서한솔. 12번째 이닝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아, 비껴치기 또 돌지 못해요. 두 선수가 연속해서 비슷한 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선수들 본인이 훨씬 더 답답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상황이죠. 네. 또 한 번 뱅크샷 기회. 걸쳤어요 우선. 자, 맞고 올라갑니다. 서한솔의 뱅크샷 득점. 과연 이 한 방이 분위기를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서한솔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배치도 뱅크샷을 친다고 할 정도로 뱅크샷을 많이 선택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득점률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로 길게 꼭 연속 득점. 점수 5대 4, 한 점 차.
길게 봤던 바깥 돌리기 정확하게 도착했고요. 자, 이번에도 지금 바깥 돌리기 길게 시도인데요. 비슷하게 출발. 멀어집니다. 지금 일반적이라면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도처럼 보여지지만 테이블 상태가 지금 부드럽고 길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이블을 한번 밉고 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뱅크샷과 연속 득점을 더해서 점수 5대 4, 한 점 차로 추격했고요. 임경진 선수의 뱅크샷. 자, 3뱅크 또는 2뱅크로 2뱅크 득점. 서한솔 선수가 하나 보여주니까 임경진 선수도 곧바로 뱅크샷으로 응수를 합니다. 자, 정말 괜찮은 두께가 맞아주면서 2뱅크로 정말 아름답게 득점이 됐네요. 네. 7대 4가 됐습니다. 자, 지금 왼쪽으로 리버스 시도인데요. 그렇죠. 지금 리버스로 득점. 부드러운 테이블을 이용한 리버스 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11점제의 LPBA 임경진 선수가 1세트 석점을 남겨둡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었고요. 빨간 공을 이용해서 되돌아오기 시도. 아, 회전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네. 각도가 마지막에 커지고 말았습니다. 점수 8대 4 넉점 차. 자, 지금 왼쪽으로 지금 바깥 돌리기 시도예요. 살짝 지나갔는데요. 올라오는 길목에 자, 키스가 행운이... 있었지만 따라가나요? 쫓아갔습니다. 서한솔에게 행운의 득점. 자, 지금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네. 이번엔 부드럽게 옆 돌리기. 또 한 번 갑니다. 연속 득점. 서한솔 선수는 뱅크샷 득점이든 행운의 득점이든 일단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키스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자, 좋은 길로 출발했어요. 짧게 지나갑니다. 일단 키스를 잘 피해냈습니다만, 아, 지금 정도 3 쿠션 위치에 맞았다면 충분히 지금 길어지면서 득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번엔 그러지 못했어요. 쉽사리 연속 득점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더블 쿠션 안 맞았습니다.
사실 1세트라고 본다면 두 선수 간의 탐색전 혹은 몸풀기, 적응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이 풀리지 않고 탐색전이 쉽지가 않고 적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에버리지 1을 지금 기록을 해주면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두 네. 선수 모두. 물론 앞에 공타가 있었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지금 현저히 낮은 상태로 나오긴 하지만 득점 되는 시점부터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어요. 14번째 이닝에서는 두 선수 모두 공타를 기록했었고요. 점수 8대 6에서 임경진. 자, 더블 쿠션, 포쿠션으로 진행 방향 좋습니다. 1점. 무난하게 득점.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올려놓으면서 이제 단 두 점만을 남겨놓게 된 임경진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자, 지금은 바깥 돌리기가 코너 쪽으로 오는 모양새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바깥 돌리기 시도를 해줬거든요. 살짝 밀치고 지나갑니다. 연속 득점을 완성하면서 1세트 세트 포인트에 도착하는 임경진 선수. 아, 조금만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지금 위험할 뻔했어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 득점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스핀 형태로 옆돌리기. 1세트를 마침표를 장식합니다. 15이닝째 임경진 선수가 3연속 득점으로 1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 초반까지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그죠. 초반에 두 선수 모두 공 배치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 테이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해줬었는데 그래도 임경진 선수가 노련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1세트 스코어 11대 6 임경진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